대하오. 바로 이 맛입니다. 추워요. 어,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그때 처음 먹어봤죠. 어쨌든 맛이 없었어요. 아, 진짜 그 꿀맛이죠. 세상에 이런 맛이 있는가 할 정도로 지금도 짜장면 자체는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. 노래가 영혼을 달래는 어떤 치유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짜장면이 저를 달래주는 음식이 되는 거죠. 여러분도 오늘 저녁 때 저 생각하시면서 뭐 저 생각하시면 입맛이 안 나죠. 저 생각하시면서 맛있는 짜장면과 맛있게 드시고 소감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.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가장 친숙한 면 요리 짜장면. 가정의 달 5월 짜장면 한 그릇에 가족과의 추억을 담아보는 건 어떠세요? 아, 오늘 저녁에 짜장면집 전화통 불날 것 같습니다. 이미 났어요. 저는 어릴 적에 이모님이 짜장면집을 하셨거든요. 아, 이모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입에 막 다 묻히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소울푸드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음식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치유해주는 건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닐까 싶어요. 가족이 중요한 게 그야말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만큼은 누구나 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참고로 올해 어린이날 신랑 졸라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지금도 먹고 싶네요. 네. 짜장면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. 그래요. 시켜 먹어가지고. 자, 1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저희 잠시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